안녕하십니까. 박스 주인입니다. 메르 바살라말로. 검은 화면이니까 놀라셨죠? 저는 지금 침대에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데 제가 이렇게 조명을 하나 켜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 침대 옆에는 이렇게 조명이 있는데 친한 형이 사준 조명인데 아무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보는 그런 광경입니다. 조명을 좀 더 밝게 해볼게요. 이런 식이에요. 약간 뭔가 벙커 침대 같죠? 2층 침대. 그렇죠. 이게 천장이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불 덮고 있고 베개들이 보이는데 이불 이거 빼면은 사고 납니다. 눈앞에 바로 이런 식으로 턱이 있어요. 그래서 일어날 때 좀 조심해야 되고 저기는 뭐 제 잠옷을 누른다거나 가끔 태블릿으로 뭐 시청할 때 졌다 올려놓고 보곤 했어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패드를 많이 보고 여기서 막 모니터링하고 이것저것 보고 뭐 일기도 쓰고 했던 저의 보물 1호 태블릿입니다. 네. 아무튼 이 침대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죠. 이게 무슨 침대 하시는 분들한테 옆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 광경인데 네. 좀 상당히 좀 더럽습니다. 네, 좀 정리를 안 했을 텐데 좀 리얼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 보이면 좀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서 맨날 보시던 그 작업실의 2층입니다. 네, 저기 나가는 문이고 여기는 제 옷들이 걸려있는데 좀 상당히 더럽죠? 근데 진짜 리얼리티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겁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 뒤에는 에어컨이 있어요. 근데 에어컨 있는데 바람 좀 달아오는 걸 막으려고 이렇게 천 덧대놓은 거고 위에는 이렇게 봉을 이용해서 천장에다가 기타 가방 아니면 뭐 잡다한 것들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네. 약간 여기는 제 작업실의 윗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윗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이런 식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해보셨습니다. 이제 침대에서 내려가 볼 거예요. 네, 내려가서 내려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공간이 나오겠죠?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사다리를 통해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조심해야 돼. 네, 이렇게 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막 어딘가 싶으실 거예요. 네, 이제 보여드린 요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진짜 말 그대로 이 작업실을 좀 구경시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진짜 주된 목적은 영상 마지막 중에 말씀 드릴게요. 네, 방금 제가 올라온 곳이 이곳입니다. 여기 작업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윗공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불 정리 왜 안 하냐고요? 대부분 안 해요. 에이, 이제 방금 보여드린 이렇게 사다리 타고 내려온 겁니다. 작업실 한 부분 조금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이제 여기가 작업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컴퓨터 환경입니다. 여기서 녹음도 하고 편집도 하고 하는 거예요. 에이, 그래서 작업 환경은 상당히 그냥 리얼하게 다 왔습니다. 나름 좀 치운다고 치운 건데 아무튼 요래요. 에이,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면 이렇게 뭐 제일 중요한 이제 악기들 이렇게 있고요. 제 빨간색 기타, 노란색 기타, 통기타, 클래식 기타까지. 그리고 여기는 좀 이제 저것들을 이용해서 옷을 좀 걸어놨네요. 네, 그래서 여기 우쿨렐레까지도 다 있고 뭐 잡동사니들, 뭐 케이블도 정리해놓은 거 여기에 이제 다 바로 이런 컴퓨터 책상 옆에 바로 이렇게 다 걸려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쪽 옆, 그 더 옆에 면은요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도 몇 번 촬영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벽을 사용했는데 이제 이쪽을 하려면 좀 치워야 되다 보니까 이쪽 촬영하는 거를 조금 줄이지 않았나. 예, 그래서 우리 이 조명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하얀 조명이었습니다. 예, 여기 조명 보이시다가 이제 이쪽은 제 옷들 좀 올려놓는 그런 공간입니다. 옷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저 주방 세제 예, 저런 것들 여기 담아있는 그런 곳인데 그 구독자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거 보시면서 저 목욕 바구니 좀 치우세요 박세주인님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목욕 바구니야 이게. 에? 이게 목욕 바구니라고요. 이게 가끔 이것도 목욕 바구니처럼 쓸 때는 있었어요. 근데 목욕 바구니가 아니라고. 그리고 좀 넘어가주지 그거를 꼭 굳이 목욕 바구니 좀 아유 진짜 이렇게 빼보면 뭐 향수나 뭐 이런 잡다한 것들 네, 근데 상당히 더럽죠? 네, 아무튼 여기 이렇게 있었습니다. 잡다한 것들은 다 여기에다가 넣어놔서 살았었습니다. 네, 그쵸.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냉장고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뒤에 화면 보셨을 때 검은색 보셨죠? 이 냉장고인데 여기에 이제 뭐 갖가지 음식들도 좀 있고요. 음료수 그리고 뭐 물
그리고 이건 이제 뭐 커피 가루인데 이제 좀 냉장고 냄새 나지 말라고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 냉장고가 없을 때는 실온의 물을 먹었는데요. 냉장고 사고부터 물이 시원하게 잘 먹어서 냉장고는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작업하는 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벽면입니다. 이제 인생 네컷 제가 사진을 많이 찍는데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많이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화면에 지금 모자이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개인 생활,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초상권을 좀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걸어놓는다고 자주 보고 그러진 않았지만, 아무튼 저는 이제 의미 있는 사람들만 걸어놓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여기에 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네, 제가 방금 요리한 것들인데 디룩디룩 살 안 찔라고 이렇게 가끔 한 끼 이렇게 때워요. 그래서 닭가슴살이랑 주먹밥 이렇게 먹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이거 먹는다고 배 하나도 안 차요. 하지만 영상에 비치는 내 모습을 생각해서 딱 요 정도만. 안녕하십니까, 박세 주인입니다. 메르바살라말로. 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작업실 환경을 한번 이렇게 쫙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작업실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오, 되게 아늑하다, 오, 뭔가 되게 낭만 있다, 뭐 이런 느낌. 아니면은 되게 협소하다, 되게 열악하다, 힘들게 산다,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후자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이 작업실 환경 한번 찍어달라, 뭐 브이로그 찍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청하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무시하고 안 한 건 아니고요. 못한 거죠, 사실은. 제가 이 환경을 좀 보여드리면은 좀 저를 딱하게 보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좀 위축이 될 것 같고, 뭔가 나 불쌍한 놈이에요 어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잡다한 생각들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이 공간을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지인들도 많이 오고 싶어 했는데 못 불렀죠. 합소하기도 하고 공간도 좁아가지고 많이 못 부르고, 가족들도 여기 근처 오시면은 제가 잘 안 보여드리고 그랬어요. 아들이 뭐 이런 데서 살고 있는데 마음 편한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거는요, 여기는 사람 살라고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작업실입니다. 스튜디오인데 제가 그냥 여기서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열악한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야, 저기는 뭐 사람 진짜 왜 저렇게 살라고 만들었냐, 여기를 까는 영상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작업만 하고 작업하다 피곤하면 올라가고 잠깐 눈 붙이고 이런 공간이란 말이지. 근데 제가 산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집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냥 제가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저를 딱하게 보시는 건 상관없는데 이 공간을 만든 사람을 까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작업 작업실이 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영상을 끝으로 이 작업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 여기 다 바뀐다고 해요. 그럼 박세주인 어디 가냐? 왜 뒤늦게나마 이렇게 영상 보여드리겠습니까? 제가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는 게 일요일이니까요. 일요일쯤 지금 영상 올라갔을 때 저는 이제 열심히 이사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 조금이 아니죠, 엄청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구도에서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 여기 막 분홍색 조명, 그쵸? 여기 뭐 하얀색 이런 거랑 뭐 여기 살짝 보이는 냉장고, 공기청정기 뭐 이런 것들인데, 이 공기청정기 엄청 큰 건데 진짜 쬐그만한 공간에서 진짜 꿀 빨고 있었어요. 이 새끼 이제 큰 데로 이사 가면 이제 열심히 일할 친구. 아무튼 진짜 마지막입니다. 저도 여기서 한 영상 그래도 못해도 600개 정도는 찍지 않았나 싶거든요. 여기랑 비슷한 공간이 있었어요. 한 제가 지금까지 총 3곳을 다녔는데 여기랑 살짝 구조가 바뀐 거?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 똑같은 이런 지하에 이런 작업실 공간이었는데요. 진짜 마지막이다. 저는 아직 좀 믿기지가 않고 실감도 좀 안 납니다. 아직 진짜 준비하기 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다 하나씩 빼가지고 할 겁니다. 한번 빼볼까? 지금? 이 조명 꺼봐. 눈 아파. 이 팍스에 오늘 적혀있던 조명인데 진짜 이 조명 덕분에 진짜 분위기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옛날 영상 보면 이래요 진짜로. 근데 요거 하나 달았다고 진짜 분위기가 엄청 많이 바뀌었었는데, 자, 이런 거 하나하나 달면서 진짜 좋아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진짜 떠나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도 이제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추후에 이제 이 영상을 봤을 때 내가 저기서 저렇게 살았구나, 내가 저렇게 열심히 했구나를 좀 마지막으로 기록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간 좀 보여드리면서 영상 이렇게
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상이 제가 나중에 진짜 뭐 좀 열심히 안 하는 그런 배부른 놈이 됐을 때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기강을 좀 잡는 그런 효과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 자리 똑바로 해라잉. 이제야 좀 당당하게, 아니, 시원하게, 좀 솔직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진짜 많이 힘들었고, 아, 진짜 힘들게 살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제가 스스로 막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막 진짜 하면서 막 절망적이거나 이 환경에 대해서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름 적응을 잘 해가지고 전 너무 이제 당연한 그런 거였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사 가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나, 이제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내려오면 바로 이 작업 환경이니까 작업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한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상도 이렇게 당당하게 찍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영상 봐주신 우리 박독자분들 계시잖아요. 저한테는 이 3년이란 시간이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시간이 아니었나. 이 3년을 다시 하라고 하면 그건 좀 힘들 것 같지만 아무튼 저는 후회 없고요. 진짜 그거죠. 그냥 잘 놀다 갑니다. 약간 요런 느낌? 재밌게 놀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좀 더 말씀드릴 거는, 이 영상 올라갈 때쯤에 이사하고 있다 했잖아요. 제가 기간은 딱히 뭐 정하진 않았지만 재정비를 좀 해가지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뭐 짧으면 몇 주, 뭐 길면 몇 달이겠지만 몇 달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늦지 않게,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제가 알려드린 강좌고 다 치고 연주용 다 봐가지고 동영상 볼 게 너무 없다 하시기 전에는요, 무조건 돌아오니까요. 제가 이제 박세준 시즌2를 위해 아주 조금이라도 더 발전한 영상도 찍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사 가면은요, 진짜 못해본 거 많이 시도할 거예요. 진짜 많이 할 건데 진짜 제가 기가 막히게 재정비하면서 조금 쉬기도 하고 적응도 좀 하고 해가지고 진짜 늦지 않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새끼 해도 해도 너무하게 안 돌아오네 하시는 분들은요, DM 혹은 뭐 댓글창에 욕을 쓰세요. 시원하게 한번 달아주십시오. 바로 차단하겠습니다. 드립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댓글 다시기 전에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기타 치는 박세주인 박세오늘 이 채널의 시즌1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오네요. 아, 더 자세한 거는요, 제가 이제 이사 간 집에서 라이브 틀면요, 그때 좀 더 말하도록 해요. 자, 이제 슬슬 영상 끝내겠습니다. 이 구도의 마지막 영상이었고요. 이사 가서도 환경이 더 좋아진다고 해도 배부르지 않고 항상 지금처럼, 그리고 지금보다 더 조금이라도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지금보다 떨어지는 모습은 절대 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더 발전해가지고 좀 더 성장한 박세주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주인 채널 시즌1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루시루스. 아, 끝이다 여기. 아, 끝이야. 갈게요 여러분들. 잘 지내셔야 돼요. 금방 돌아올게요.